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누가 자꾸 링크를 걸어요? 황현필이라는 사람. 아마 역사 강사이신 것 같은데, 친일과 반일의 역사 전쟁, 그리고 반일종족주의, 이 책에 대한 반박을 하는 영상을 찍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의 영상을 링크를 걸면서 계속 반박을 해보래요. 저한테 왜 자꾸 반박을 해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영상 하나 찍으면 몸매 하나 보니까, 오케이, 좋아. 봐보자 하고 이제 봤어요. 보고 첫 번째 영상을 볼 때 2분 24초 정도에서 껐어요. 끄고 아,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쪽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쪽발이. 네. 쪽발이. 일반인이 저런 단어를 쓰면 인정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역사 강사예요. 근데 쪽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떻구나. 굳이 이 사람을 뭐 언급해서 뭔가 영상을 찍을 가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찍으려고 하니까 찍자라고 해서 전체 영상을 한 3번, 4번 정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역사의 관점을 보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뭐 수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뭐 반박을 하는 영상도 찍고 하지만 그건 크게 가치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슬픈 건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일제시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솔직히 뭐 학문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통계, 뭔가 기록을 하고 남기고 그런 수치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뭐 존재하지 않았다. 형편없었다. 어떤 학자가 본인의 어떤 주관에 근거해서 뭔가를 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허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데이터를 인정하자, 그 일본의 데이터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어떤 문제가 있냐? 일본의 데이터인데 굉장히 좌파들이 좋아하는 데이터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도 군부나 혹은 정부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반대편에는 조총연계의 학자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조총연계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본의 정부 혹은 군부와 정반대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조총련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총련 입장에서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북한 조총련 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한에는 굉장히 반일의 붐이 커야 돼요. 반일이 항상 커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일본 군부가 내놓은 데이터보다 남한의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쪽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 내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군부, 정부와 그 다음에 조총연계에서 내놓은 데이터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데이터가 당시 학자들이 주관에 따라서 기입한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의 군부가 기입한 것, 일본의 정부가 기입한 것, 그 다음에 일본의 조총연계가 기입한 것.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퍼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그때 역사를 읽을 건지 이것조차 아직 우리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 슬픈 건 3.1운동 때 전국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곳들마다 숫자가 달라요. 어떤 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고 어떤 데는 생각보다 적네 라는 수치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더 많이 토론이 되고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시대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일종족주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본의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걸 부정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데이터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던 그 주관적인 데이터 혹은 일본의 조총연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낙성대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더 많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공론화가 되고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 그런 논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뜻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을 하자. 공론화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준, 보는 기준점이 생길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우린 지금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토론을 하고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 쪽발이 저분이 제가 볼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예요. 쪽발이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인식에서 이미 모든 역사는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볼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분은 아마 90년대? 80년대? 그 즈음에 이제 학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역사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쪽. 왜? 그게 우리 국가 발전에 긍정적이에요. 어느 정도의 분노 그리고 경쟁심 그걸 바탕으로 우리를 더 밀어올리는 이건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었지 않았냐 그건 뭐냐 라고 할 때 박정희는 분명히 경쟁을 굉장히 유도했어요. 새마을운동 때도 그렇고 산에 나무 심기도 그렇고 발전 뭐 도로공사 모든 것에서 경쟁을 굉장히 유도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게으른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좀 더 본인의 진짜 능력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일 교육도 어느 정도 의도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하튼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분노가 있었고 실제 이승만은 웬만한 독립운동가보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뭐 친일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그냥 개소리인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일제강점기를 볼 때 저 사람은 그 시점을 볼 때 쪽발이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봐버리면 참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는 부정적인 것. 그러면 이게 부정적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역사, 그 뒤에 역사는 당연히 이 일제강점기는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내려놓고 그 정답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면 이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저 사람의 쪽발이라는 단어가 저 사람의 신뢰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저기 유럽의 나라 중에 하나의 국민이고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외국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뭘 볼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볼 때 뭘 보죠? 자, 시대의 흐름을 쭉 보죠.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볼 때 뭘 보죠? 결국은 중세 봉건, 근세, 근대, 현대 뭐 어떤 식으로 국가가 성립되었고 그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고 제도 시스템 큰 변화들 쭉 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하는지. 자, 그런 식으로 볼 거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일제치하, 그때 피해본 것이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게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자, 삼국시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됐죠. 다양해요. 물론 우리 안에서 정리는 되어 있지만 백제는 실제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주종의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 안에서 백제가 살기 위해서 일본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백제와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다라는 건 진실이에요.
여하튼 삼국시대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던 굉장히 긍정적인 국가의 발전 형태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서 우리가 그냥 대명사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보면 이거예요. 기존의 중세 봉건 국가들이 왜 자꾸 식민지를 찾아나가고 외부로 뻗어나갔을까? 내부에서 뽑아먹으면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거기에 살던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 반항이 일어나고 그러면 왕 잡아다가 모가지 치고 다시 또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고 막 계속 내부에서 분노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부의 국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권력을 유지를 하면 자, 왕권 국가가 무너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왕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밑에 있는 애들에게서 뭔가를 뽑아먹긴 해야 되는데 그 분노도 잠재워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더 발전된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식민지를 위해서 외부로 계속 뻗어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내부에서 이용을 해서 뽑아먹으면 분노가 올라오고 이게 우리의 모가지를 치니까 외부로 나가서 자, 내부에서는 군대를 조직하고 얘들을 이용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식민지를 얻고 그 식민지를 탄압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오고 금은보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잡아와서 그걸 우리 국내에서 부리는 거야. 그리고 그 부를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계속 뭔가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국 내에서는 분노가 적어지죠. 그리고 더 좋은 군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이런 식이 되니까 애들이 막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막 미친 듯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이건 긍정적이에요. 실제 삼국시대에 노예제가 존재를 했지만 그건 적국의 어떤 좀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오는 형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고려를 거치고 조선에 넘어와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 왜? 명나라, 청나라에게 굽신굽신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들은 외부에 공격해서 나가지는 않고 일반적인 형태처럼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땅을 넓히고 저 나라의 어떤 부, 그다음 노동력들을 잡아와서 우리가 풀어먹는 그런 형태를 못 취하니까 조선은 어떻게 됐다? 받들어 모시는 나라는 명청. 자, 그러면 조선의 지배계층은 뭐만 하면 되죠? 쟤들에게 바치기만 하면 권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뒤에서 명청이 뒤에서 봐주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좀잘 봐달라고 뽀찌 찔러주는 거예요. 찔러주면 쟤들이 우리를 뒤를 봐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예쁜 여자애들을 모아서 어린 여자애들을 바치고, 우리 전국에서 팔도에 귀한 것들을 모아서 바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잘 읽는 새끼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같은 나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피지배계층은 더더욱 뽑아먹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분명한 건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반도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게 189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반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조선의 그건 뭐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에요. 그러면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을 가깝게 생각했을까요? 지배계층은 저 명나라나 청나라를 가깝게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배계층이면 당연히 피지배계층은 먼 나와 전혀 다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심할 때는 노비가 어떻게 다루어졌죠? 자식에게 상속이 되고 내 첩에게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비가 낳은 그 자식은 또 노비가 돼서 그 주인에게 똑같이 소유물이 되고 그 다음 그 노비가 낳은 자식이 여자이라서 가치가 있을 때는 팔아먹고 이 노비도 팔아먹고 이 노비가 낳은 애도 주인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거래되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비의 손만 찍어서 손을 그대로 그려요.
그 내용은 한자라서 노비가 몰라요.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래가 되는 거야. 그걸 지장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가 번식할 수 있는 여자 암컷이라서 가치가 있으니까 이 여자애를 내 주인이 돈을 받고 팔아치우는데 그 계약서를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손을 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 내 여자아이는 돈과 거래가 되고 그 계약서와 함께 팔려가요. 이 노비는 내가 낳은 아이가 왜 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눈물만 흘려야 돼요. 주인에게 왜 내 딸을 팔아요? 라고 대드는 순간 주인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고 심하면 죽여도 돼요. 주인을 모독한 그 순간부터는 죽여도 돼요. 노비의 신분은 계속 변하긴 하지만 가장 심했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그건 그냥 동물이에요. 집에 키우는 암컷, 수컷, 개, 돼지, 말 이런 것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남자보다 여자의 가치가 높았어요. 여자의 노비의 가격이 비쌌어요. 왜? 새끼 칠 수 있을까요? 새끼 치면 계속 새끼 치면 그것 중에서 가치 있는 여자 새끼들은 팔 수 있거든요. 참 슬픈 진실이에요. 그런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국가였어요. 자, 여기에서 위안부가 끌려간 것에 대해서 끌려간 적이 없다,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얘기해 주냐면 아까 노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러면 조선 국가에서 노비에서는 남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자가 가치가 있죠. 참 신기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신분이 해방되고 1900년대 초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일본은 우리 국가를 근대화시켜야죠. 왜? 그들이 제국을 밀치고 나가야 되니까. 그 제국을 밀치고 나가는 베이스 기지가 한반도예요. 그 한반도를 일본과 이미 근대화가 된 일본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깔죠. 그래서 당시에 한반도에 지어졌던 시스템 중에서 한양 주변은 일본의 수도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대대적으로 이식시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반도를 근대화한 거예요. 왜? 제국으로 밀치고 나가기 위한 그 꿈을 위한 베이스먼트. 자,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호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호주제가 되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되죠?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비제에서는 여자가 가치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남자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여자의 가치가 있었는데 호주제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정반대가 됩니다. 자, 남자가 집에서 힘이 굉장히 강해지죠.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 뼈아픈 현실이 있는데 공창제를 1916년 조선 총독부가 시행을 합니다. 대자 부창기 치체 규칙이라는 것을 발포하면서 공창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창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창녀가 창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 모, 호주 등이 인감을 찍은 취업 승낙서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기생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근데 조선 때는 본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성병 등이 당연히 자신들의 군인들에게 옮겨지지 않겠죠. 군인들은 제국의 꿈을 꾸는 그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병, 성병들이 옮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까다롭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1916년에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공창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아버지의 어떤 도장이에요. 아버지의 인감, 찍은 취업 승낙서.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애를 놓겠어요. 솔직히 애를 놓고 나서도 2년, 3년 지나서 이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너무나 잘 죽으니까. 의료가 그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놓는 거야, 그냥. 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집에 많이 애들이 있어. 여자애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 위안부에 보내면 돈을 버는 거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가 그 자기 자식들 중에 딸 아이를 위안부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기록에 남아집니다. 그걸 이 책은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성매매, 그러니까 인신매매, 그리고 위안부에 팔려간 그것, 봐요. 조선 당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그들의 베이스먼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누구 집에 사람을 막 머리채 끄질고 막 질질 끌고 가는 머리채 끄질고 질질 끌고 가서 위안부로 가서 손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막 무한대로 그냥 성매매를 당하던 섹스를 당하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어딘가에서 봤죠. 역사 선생님이 보여줬는가 누군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듣거나 본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일본은 공창제를 시행을 하고 그 중간에 어떤 관리 형태를 다 의무적으로 투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관리가 잘 되기 위한 것. 근데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은 서류를 그런 식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와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들은 있고 돈은 못 버니까 그 중에서 어떤 애는 넘겨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 취업 승낙서를 써주면 되니까 그걸 써서 애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서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끌고 간 듯이 표현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굳이 머리채를 잡아서 막 질질 끌고 가서 그냥 바로 쳐넣어서 했다? 물론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역사는 누구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사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꽤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일본 입장에서 대륙을 꿈꿨는데 잘 봐요. 이제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선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죠. 자, 조선 멸망론이 왜 나온지 아시죠? 개혁파들이 일본을 접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한반도에 적용하고 싶어 했는데 조선에 적용하고 싶어 했는데 뭐가지 잘리고 날아갔죠. 아, 그걸 보면서 일본의 학자들은 아, 조선은 스스로 변화를 못하겠구나. 그러면 결국 조선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조선 멸망론을 쓰게 됩니다. 자, 조선은 스스로 변할 수는 없고 근대 국가로 변해야 되는데 주변에 청, 일, 러시아가 있었죠.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건대화시켜 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청나라의 속국인 상태에서 청나라는 우리를 근대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한반도를 근대화시켜서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권국가이면서 청나라에 계속 굽신굽신 굴리는 상태에 남아있었겠죠. 그게 만약에 중국이라고 중국으로 변했을 때 과연 중국은 한 1950년대 전으로 넘어왔을 때 조선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을까? 그건 뭐 가정이니까 알 수가 없죠. 자,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청나라가 우리를 지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반도를 근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굳이 대륙에 있는데 한반도를 근대화시킬 이유가 1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왕권국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는 했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일본은 왜 근대를 했냐? 그들이 제국을 꿈꾸면서 대륙의 베이스먼트 기지를 만들어야 했고 그게 바로 한반도였다. 그래서 일본의 그 근대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다.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근데 그 혜택을 우리가 봤다. 근데 여기에서 좀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군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피지배계층 다수들은 사실은 일본의 어떤 그런 변화, 발전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당연하겠죠. 조선시대의 피지배계층의 그것보다는 일제시대가 훨씬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미래가 보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은 분명히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보는 시선이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보는 국제적인 시선은 얘들이 과연 일본에 저항하던 식민지였을까? 아니면 일본을 나쁘지 않게 보던 국가였을까? 나쁘지 않게 보는 국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일본을 도운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패전국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다양하죠. 자, 근데 분명한 건 우리를 해방시켜준 건 누구죠? 팻맨 에놀라 게이예요. 자,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봐야 되는 건 우리를 실제 해방시켜준 건 팻맨과 에놀라 게이예요. 핵폭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일본의 광산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미군인가 어딘가에 하여튼 폭격이 그 지역에서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중폭격이었대요. 그러니까 폭격이 있으면 간부가 와서 굴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피해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뭘 하다가 나와 있다가 뭐 폭격이 뜨면 또 들어가고. 근데 그때가 이제 아마 핵폭탄이 떨어진 그 시점 전후로 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난 폭격들이 온다. 엄청 무서우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뭘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간부가 그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한참 뒤에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일본 시대에 대한 그 얘기들 제가 들었는데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사실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그것만 있어요. 왜?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아, 일본 관리가 굴속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으라고? 그때가 아마 이제 핵폭탄을 한 발, 두 발 터뜨리고 세 발째 터뜨리고 하려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왔죠. 자,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독립군의 그 실체였어요. 실제 우리나라는 계속 저항을 하고 저 일본에 계속 저항을 해서 어떻게든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먹혔어야 되는데 사실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체가 국제사회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인정받고 독립국의 어떤 지위를 얻은 게 바로 누구죠? 그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공부를 했냐 하면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게 분명히 현재의 어떤 역사를 보는 관점과 뭔가 분명히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좌파들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이제 사설이 굉장히 길었죠. 요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돼요. 제가 여기까지 깨닫고 잠깐 멈추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더 공부는 하고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정도가 되니까 뭔가 머릿속이 좀 맑아졌어요. 잘 봐요. 자, 우리는 이승만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부정을 해야 돼요. 좌파들은. 그 다음에 그걸 부정을 하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국을 앞으로 땡겨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건국에 대한 얘기들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당겨지고 있죠. 기존에 우리 건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기죠. 앞으로 당기면 결국은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다.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봤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라는 주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 독립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냈던 사람 혹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갑자기 확 키워주기 시작을 하고 있죠. 문재항이 때. 왜 그럴까? 결국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다 헤집어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마무리가 지금 덜 된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생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인 포인트예요. 어떤 변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멀리에서 역사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관찰해 봅시다. 조선은 개혁파가 시도했지만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근대 국가로 넘어오지 못하고 중세 봉건에서 근세 국가로 갔다가 조선으로 넘어와서 다시 왕권 국가로 돌아가 버린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중세 봉건에서 근세로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왕권 국가로 후퇴했다가 갑자기 근대 국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근대에서 바로 현대 국가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 뛰어넘어 버렸죠. 자, 이게 뭘까? 근세, 근대, 이게 뭘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나라를 관찰을 할 때는 이 기록, 변화의 어떤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언제로 적어야 될까? 결국은 일제시대가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시점이에요. 자,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완전 왕권 후진 국가로 후퇴했다가 한 번에 일제 강점기 때 근대 국가로 변화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일본의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의 변화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을 다 뛰어넘고 바로 근대 국가로 변해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였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피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일본에 대한 저항이 심하지 않았어요. 지배계층은 굉장히 피해가 심했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뭐 조사, 뭐 수많은 것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시에 토지를 못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의 상당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일본이 이렇게 땅을 자르든 저렇게 땅을 자르든 요렇게 땅을 자르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 시점으로 점점 돌아가 뒤로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니까 생각보다 피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저항이 심하지 않았죠. 그게 진실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3.1운동 때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일본이 기록한 것과 한반도 혹은 우리가 믿고 싶은 기록과는 이 범위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걸 만약에 일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버리면 생각보다 저항이 크지 않았네? 라고 봐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들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그 일본 지배계층을 없애고 그들이 나가면 그러면 그 국가는 어딜까? 배움이 많지도 않고 그들이 아는 것은 조선, 왕, 그 국가밖에 없죠. 그들이 뭐 외국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런 걸 모르죠. 그들 입장에서 저 우리에게 칼을 차고 있는 저 순사들, 저들이 다시 돌아가면 어떤 세상이 열리죠?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려요. 다시 왕권국가, 다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국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피지배계층은 굳이 저 사람들이 순사가 칼을 긴 걸 차고 있던 총을 들고 있던 거부감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꼴보기 싫을지언정 과연 그들이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근데 그들의 지식에서 있는 건 조선시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았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한반도가 과연 저항을 심하게 했나? 얘들이 일본에 저항을 하던 국가인가? 아니면 일본에 동조를 하고 같이 패전국으로 봐야 될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한반도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건국을 할 수 있었던 누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까요?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한반도에 한 번에 내려버린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게다가 그때 좀 애매한 시기에 확실하게 우리는 자 독립을 하려던 의지가 있었던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어필을 했던 그리고 그게 먹혔던 사람이 그였어요. 이승만. 이승만의 무한한 가치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근대화, 일본이 근대화시켰다라는 걸 좀 더 넓게 보면 조선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중에서 피지배계층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반도의 근대화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긍정적으로 봤다. 그렇게 봐버린다면 한 발 다시 뒤에서 보면 당시 한반도는 일본에 어느 정도 같이 가던 나라였다라고 봐버린다면 다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결국은 일본이 패전국이 됐을 때 그 애매한 시점에서 이승만이라는 엄청난 똑똑한 인물이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에 건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승만의 건국. 이걸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국조를 부정을 해야 되고 이승만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제 강점기 시대는 굉장히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무조건 정의 내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2분 24초에 쪽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걸 보면서 아, 굳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던 그 반일의 감정에서 쓰여졌던 그 역사책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은 역사 공부를 했고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많은 반박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그걸 우리가 언급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 책의 가치를 아시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해버리면 사실은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근대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조선은 미개한 왕권 후진 국가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근대 전후의 역사가 완전 기존에 쓰였던 것에서 180도 뒤집어지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끌어내는 건 결국 일본에 대한 시선이 대만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대만처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본과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가장 나쁜 건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학자들이 나오는 것,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총련계 자료예요. 신기하게도 조총련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들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황현필이라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본인의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에게 어떤 수치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뭐 반박을 하고 그럴 거면 한 가지를 먼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나온 자료를 모두 쓸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자료는 모두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조총련계 자료만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해야지 이 자료가 너무나 차이가 크고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져요. 이건 서로 아예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져요. 결국은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토론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반박,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당시에 일본의 자료들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반박을 하려면 일본의 자료를 그 조총련계나 그쪽에 자료 말고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얘기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서로 다른 곳을 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발이라는 단어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